이제 평소 모습으로 돌아오셔도 네, 되겠네요. 아, 네. 네. 아, 요즘 그렇게 바쁘시다면서요. 네. 아유, 정말 사실 좀 바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것보다 아침마당에서 이렇게 초대를 네. 해주셔가지고 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유, 예. 진즉 오시고 싶어서 진즉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아우, 정말로요. 네.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특히나 더 바쁘신 게 네. 너튜브 하시는 게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아, 개인 방송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예. 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끝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3개월 만에 거의 30만 와. 명이 아, 석 달 만에 네, 돌파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왜 이제서야 유튜브를 했냐는 말씀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리얼 네. 모습, 그러니까 진정성이 통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네. 인기를 옆에서 실감하세요. 뭐 확실히 주민분들도 많이 좀 알아봐 네네. 주시고요. 이제 영란 씨가 집안에서 힘이 좀 더 커지셨습니다. 아~ 아니, 그 와중에 또 살림도 아주 부지런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좀 요새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실제 얼굴은 좀 어려 보여도 나이가 이제 45이 넘어가다 보니까 열심히 제가 옆에서 한약 먹이면서 네.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아유, 굳이 안 밝혀도 될 나이까지. 이건 조금 주책 맞은 거네. 이렇게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네. 좀 있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그 A급 장영란이라는 이름을 아주 잘 붙이셨던데요. 아, 네. 본인 스스로 A급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항상 남편은 옆에서 뭐 S급이다, 정말 멋지다 항상 얘기해 주는데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홍진경 언니께서 A급 장영란 어떠냐 하고 이름을 또 지어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또 거기 같이 함께 했던 이성루 PD님이 같이 저랑 함께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승승장구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A급 나오고. 계속 A급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아이고, 가끔 예. 보는데 최근에는 지난번에 왜 한 원장님 목요일에 나오셨었잖아요. 네네네. 그 영상을 또 편집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날 엄청난 내조를 하셨어요. 아, 매니저였잖아요. 예. 아, 근데 사실 저도 생방 한밤의 TV원의 생방송을 되게 오래 리포터로 예, 해가지고 예, 예. 저는 생방송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남편이 거기 서 있으니까 그 마음을 또 공감하면서 약간 좀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 역할로 뒤에서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더 떨렸죠. 실수할까 봐. 저 어떻게 저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무나 나와요. 아무나, 아무나 있는 자리 아니, 아니죠. 아무나 나오진 않지만 누구나 나오실 수 있는 자리.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그래도 감사합니다.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이 네. 저런 자리에 아니 예. 새벽 좋겠어요. 일찍 떡까지 해오셨더라고. 네. 우리 어머니들도 떡 얻어 먹으신 분들이 있대. 아유 아주 잘하셨어요. 예. 말씀 중에도 보면 네. 한창 원장님께서 영란 씨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 하트가 나와. 맞아요. 지금도 하트가 계속 나와요. 아니 광기 씨랑도 각별한 사이시라면서. 네. 저희랑 뭐 오래 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고정 프로그램을 거의 뭐 한 몇 년 했죠. 한 거의 한 6, 7년을 네, 같이 했죠. 가족이었네요. 거의 가족이고. 네. 뭐 결혼 할 때부터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 군의관으로 네. 이제 근무하실 때도 또 사실 네. 또 이렇게 인연이 됐고 뭐 뭐니 아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내가 박수 쳐주고 싶다. 예. 네. 그리고 호칭들도 보면요. 너튜브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호칭을 뭐 이쁜이 이쁜이라고 그러고 어머. 그리고 또 뭐라 한 그러죠? 한번 불러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이쁜이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장영란 씨는 저는 그냥 여보라고 해요. 저는 따로 없어요. 사실 그 또래들 여보라는 말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저는 늘 여보라고 아니면 창희 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너튜브에서는 뭐 우리 내 사랑 병원장님 뭐 이렇게 하나?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전화번호에 딱 써 있는 남편의 애칭이 내 사랑 병원장님. 존경하는 내 남편 이렇게 항상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연하기 때문에. 편에게 전화가 오면 전화기에 내 사랑 병원장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쁜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애칭이 그 있잖아요. 영화에 그 로맨스 영화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요. 네. 네. 게다가 외모가 영화 배우 수준이니까. 맞아요. 오늘 또 의상까지 너무 또 멋지게 입고 나오셔서 네. 오늘 누가 멋있어요. 이렇게 장영란 씨가 이렇게 입혀주신 거예요? 네, 저희 네. 스타일리스트 함께 같이 해가지고 커플 스타일로 해가지고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간
살짝 2초 정도 살짝 스쳐서 보잖아요. 난 배우 조종석 씨랑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느낌이 있네. 그 느낌 있다. 네. 네. 약간 닮았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아, 진짜로.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박보검 씨도 약간 있고. 너무 갔어요. 그 정도로. 네. 제가. 네, 너무 갔네요. 그만. 네. 아니야, 웃을 때 있어. 치아 모습은. 치아만. 네. 멋있어요. 방송 전에 듣자니 박예리 씨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 보면서 전이가 맞나 아닌가 했던 게 예전에 그 연수다던 제가 출신이었고 언니가 창극단 출신이었어요. 네. 국립극장에 국립극단에 계셨었고. 맞아요. 극단에서 연수단을 하셨어요. 창극단이 있어서 그때 정말 20살 때 같이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저는 병풍 역할하고 나무 역할하고 했었는데 그때 되게 얌전하면서 성격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진 사람하고 돌아다닐지는 긴가했어요. 다 같이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때도 너무나 밝고 곱고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때도 에너지가 넘치셨군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두 분이서 신랑 다 잘 만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이렇게 성공을 하는. 두 분의 신랑이 결혼을 잘하신 거죠. 아유, 두 분의 남편이 멋진 아내들을 맞이하신 거죠. 네. 하지만 저 두 분의 결혼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정말 두 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15년 지내고 계시지만 늘 즐거운 날만 있진 않으셨다고 맞아요. 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 이 파란만장한 장영란 한창 부부의 러브 스토리를 제가 파헤쳐 봤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영란 씨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막내딸이시고 우리 한창 원장님은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수제 아들로 이름날 계셨어요. 이 영란 씨의 무한 밝음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군요. 와, 맞아요. 저희 집안 좀 아빠가 굉장히 밝으시고 칭찬을 좀 약간 좀 과하게 하실 정도로 과한 칭찬. 네, 제가 약간 좀 그 막 성적표가 막 그때 제가 생방송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모르겠는데 40몇 등을 막 맞았으면 그런 적도 있는데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장난하는 거니 할 텐데 너 진짜 대단하다 박수를 치셔서 아빠가 왜 그러시나 했는데 반어법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런 점수를 갖고 당당하게 거짓말 안 하고 가져온 너가 너무 멋있다는 거 솔직하게 너는 크게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반어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거짓말 안 하는 제 모습을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솔직하신 거군요. 그래서 솔직하고 아빠가 경찰 출신이시니까 항상 형사 막 이런 식으로 나쁜 도둑놈들 잡고 이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바르게 자라라. 하지만 밝게 자라라. 그래서 아빠는 되게 무한적으로 사랑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사랑하면 뽀뽀도 맨날 아빠 뽀뽀도 해주고 저는 그래서 다 커서도요? 다 커서도 뽀뽀했어요. 늘 뽀뽀 이러면 뽀뽀 쪽 하고 그래서 아빠가 오시면 빡 뛰어가서 아빠한테 아빠 수고했어요 뽀뽀 쪽 하고 왠지 경찰 아버지들은 좀 무뚝뚝하실 것 같은 선입견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아빠가 호랑이 아빠로 유명했는데 그 직원들한테는 호랑이였고 저한테는 되게 약간 순한 양이 된다고 근데 엄마한테는 또 되게 잘하시는 애처가셔가지고 반찬 같은 거 있으면 먼저 엄마 먼저 챙겨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 드시고 하셨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반대의 아버님이셨군요. 일터에서는 일터의 리더답게 맞아요. 직장에서는 가장답게 행동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딸을 뭐라고 부르셨대요? 그냥 우리 공주. 공주. 맨날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지금도 예쁜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같은 남편을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게 항상 절 보면 저 깨울 때도 우리 공주 일어나. 그리고 제 생일날에는 무조건 아빠가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내고 우리 공주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항상 아빠가 무한적으로 사랑을 줬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제가 제일 이쁘고 제일 잘났고 그렇게 자존감이 되게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방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겠어요. 정말 큰 도움. 그러니까 방송하다 보면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무반응 아가씨로 막 이렇게 아래서 선택 안 받고 막 놀림 받아도 나는 잘났어. 항상 자존감이 굳건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주로 자란 아내가 남편으로선 좀 부담스러워. 맞아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공주과가 있고 실제로 공주가 있는데 실제 공주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공주과가 아니라 이게 공주
공주로 자라서 왕비로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집에서는 허드렛 일 하시고요. 네. 아, 애들 밥 해달라 그러면 다 이것저것. 그러게. 제대로 하시니까. 공주과는 아니지만. 네, 공주과는 아니지만. 반면에 한창 원장님의 예. 어린 시절은 네. 수제로 이름을 하시고. 어휴, 공부 좀 하셨나 봐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저희 어머니 제가 이제 순천 전라남도 순천 사람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가 순천고라 그래가지고. 아, 그 유명한. 예. 아, 명문. 아, 그 지역 최고 아마 명문. KBS의 예. 김승희 아나운서. 그렇죠. 무엇이든 오, 물어보세요. 예. 저희 동기로 알고 있어요. 아, 거기도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중간 정도만 했었고 왜냐 워낙 잘한 친구들이 많아서. 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에 가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투자할 거는 자식 농사다 그러셔가지고 저하고 동생한테 이제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의사가 되었고 이제 동생은 이제 의사가 되어서 둘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 말씀 얘기 듣기로는 IQ가 150이 넘을 정도로. 어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하나 알려주면 열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나. 이야. 기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책을 진짜 한 정말 그 백과사전처럼 막 다 읽고 다닐 정도로 책도 좋아하고 굉장히 똑똑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어린 시절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깨알 자랑. 네. 깨알 자랑. 아니 김승희 씨도 평소에 순천고등학교 모교 자랑 좀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저 오늘 동문 나온다고 어제 살짝 얘기해 줬더니 아, 우리 학교 대단하지 이러면서 자랑하던데. 그러고 보니까 승희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